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쓸만한 유용한 어플과 컴퓨터와 관련된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집에서 컴퓨터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번거롭게 고속도로 휴게소나 전문 판매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하이패스 통합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는데요. 화면 중간에 단말기 관리를 클릭합니다. 단말기 등록은 귀찮은 회원 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인터넷 옵션 설정에 대한 팝업 창이 뜨는데요. 옵션을 확인하셔서 혼합된 콘텐츠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바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콘텐츠 표시를 사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어젠트 프로그램 실행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어젠트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우측에 있는 어젠트 실행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를 컴퓨터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차량 정보란에 차량 번호, 차주명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차량 등록 정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휴대폰과 신용카드, 인증서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하이패스 사용에 필요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 단말기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등록되었다는 팝업 창이 뜨면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과 같이 유익한 내용이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